7월 26일 전리품 상자깡 15개 오늘 까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자, 15개. 과연 전설의 템이 뜰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거부터 까보도록 하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질에서 모은 게 아니고 한 몇 주 정도 모았나? 그럴 거예요. 열심히 모았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상자가 두두두! 아,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네요. 프로토스인가요? 진짜인데? 블리자드여가지고 캐릭터 됐어. 두 손 높이 들라고. 두 손 높이 들라고. 두 손 높이 들라고. 네. 들라고. 일단은 첫 번째 상자는 일단은 가볍게 실패. 자, 두 번째 상자 깡. 오, 잠깐만. 오, 스킨 나왔어요. 스킨 나왔어요. 자, 그래도 블루템이어도 스킨 나왔죠? 장착해 나오는 것마다 그냥 한 번씩 보여줄게요. 장착해서 스프레이는 뭐 장착할 필요 없지만. 자, 스킨. 일단은 뭐 기본이 나은 것 같네. 그래도 스킨 한번 하죠. 세 번째 상자가. 아, 전설 진짜 오지게 안 뜨네. 스킨은 잘 떠요. 크레딧 돈 나왔어요. 이거 좋다. 별로. 아,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커 핑크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쵸? 좋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세 번째 전설 스킨! 그렇지! 그렇지! 왔어요. 아, 전설 한번 떠주는. 전설이 한번 떠줍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탐험가, 탐험가 윈스턴이 나오네. 사파리 윈스턴. 아, 윈스턴 제가 지금 바나나 의상 있거든요. 바나나 의상. 이제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사파리로 떠나네요. 네. 이런 거는 뭐, 그리고 각종 스프레이 대사. 조립 필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설 나온 걸로 만족합니다. 자, 다섯 번째 상자깡 가보죠. 자, 전설 한번 가자. 전설. 오, 야 스킨 잘 나와. 좋아. 자, 150 크레딧. 좋아요. 돈이 좋은 거야. 돈이 있으면 그걸로 스킨을 살 수도 있잖아. 다음엔 또 그러지 마세요. 와, 진짜 메이코 패스 오진다. 다음엔 또 그러지 마세요. 빡 하면서 죽이는 거 아니야, 그치? 개기지 마세요. 그런 거네. 방사능 스킨. 방사능 스킨. 좋아요. 자, 블루 스킨 나왔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상자가. 자, 감정 표현. 자, 이건 보유한 거고요. 스프레이. 메이 스프레이 나와주고. 개 더러워. 출렁거려. 저 허벅지. 헤드뱅잉. 로드 오그의 헤드뱅잉 감정 표현. 자, 그리고 디바의 귤 스킨.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거 자체가 귤 같네요. 이거 자체가 약간 오렌지가 아니라 진짜 귤 같네. 여기 뭐 써있다. 앗게임스? 이건 뭐야? 이런 것도 써져 있었어? 저 몰랐다 내가.
야, 이거 근데 디바는 또 초록색이네. 그러네. 괜찮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광받았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색깔이. 자, 다음은 이제 일곱 번째 시도인가? 그렇죠? 자, 전설! 다 매직템 뜨네요. 아, 스킨 진짜. 스킨은 정말 잘 나온다. 스킨은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오! 야! 야, 잠깐만. 야, 나 이거 갖고 싶어. 자, 조마몬의 개인적 취향은 좀 다릅니다. 저는 전설보다도 흰색과 금색 들어간 성애자이기 때문에, 흰색, 금색, 은색 들어가면 무조건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걸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스킨이 더 좋아요. 블루템이지만, 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아. 메뚜기 스킨. 자, 다음. 자, 이제 여덟 번째 장작감. 전설이 그래도 한번 떠줄 때가 됐는데요. 한조 스프레이. 으흠. 겐지. 이건 좋네. 파랑색 호수 스킨. 이건 느낌 좋네. 블루템이지만 그런 느낌 좋네. 근데 원래 맥클이 다리 쪽이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느낌 좋네요. 다음은 이제 아홉 번째 상자가. 자, 전설이 안 떴어요. 어허. 내가 시작한 전쟁은 아니지만 끝은 내가 낸다. 설명충. 내가 시작한 전쟁은 아니지만 끝은 내가 낸다. 내가 시작한 전쟁은 아니지만 끝은 내가 낸다. 약간 청소부 멘트네요. 청소부 멘트. 아, 승리 포즈요. 좋다. 이거 좋네. 이건 딱 눈에 들어와서 좋다. 워낙 상자 현질을 안 하시니까 대부분 없는 스킨이 드시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자, 가자. 오! 전설! 오! 야! 진짜 이거 대박 한번 났다. 야! 이건 진짜 대박 한번. 야! 캐릭터 대사. 여러분, 오늘의 상자깡입니다. 오늘의 상자 10번째깡. 아, 좋아요. 대사들 다 나와주면서, 솔직히 저는 스프레이 안 쓰거든요. 아, 오늘 10번째에서 한번 터지네요. 10번째에서 한번. 자비는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네 얼굴. 아니요, 바나나 안 주셔도 됩니다. 미친. 아, 마음에 든다, 이거. 아니요, 바나나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마음에 든다. 야, 이거 하면은야. 유저들이 깔볼 것 같은데. 자동 조준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약간 머리 뭐 쓰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이언 킹. 그 레옹이야, 레옹. 로봇 레옹이 있어. 거기 나오던가? 카옹이구나. 여러분들 모를 거야, 다간을. 다간 EX라고. 다간 전설의 용사 다간 나오는데 카옹 나오잖아. 자, 다음 이제 11번째 상자깡. 전설 한번 딱 한번 더 나와주면. 아, 크레딧 좋아. 크레딧 좋아. 트레이서 연두색 스킨. 내가 봤을 때 엉덩이가 석고 같아. 이거 진짜 이게 아무리 쫄깃쫄깃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상을 그꽉 끼게 입어도 이렇게 라인이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엉덩이가 정말 그 석고여야 돼, 석고. 아니, 별로. 인상적이군요. 인상적이군요. 자, 12번째 상자깡. 우와, 이건 뭐지?
대파. 아니. 잘 가. 잘 가. 잘 가. 이제 너도 그만 질렸어. 잘 가. 잘 가. 그쵸? 저리 꺼져. 이게 대사들이 이렇게 다 이게 통일성이 있네. 아, 메이의 수국. 보라색. 약간 그거 같다. 그 아이스크림 그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예전에 300원에 팔았던 포도 맛. 기다려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딱 따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빛깔 같은 느낌. 퀄리티 좋네요. 문양이 또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오버워치 스킨 영상이 하나 대박이 났는데 거기서 메이가 정영돈 씨 닮았다고 살쪄 보인다고 얘기했던 부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또 여성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영돈 씨 패러디가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정영돈 씨를 떠올릴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말을 생략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랑해요. 자, 13번째 상자깡. 보라색 템까지 나왔다. 그래도 오, 하이라이트인데? 기대된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이거나 장착하고. 아, 승리 포즈. 배를 여기다 빡. 로드 오브. 이거 배꼽이냐? 오, 야, 옆태. 와우. 크, 옆에서 보면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 잉어빵 앞대가리 같아. 그렇죠? 잠깐만. 얘 팬티 안 입었어? 어? 이거 맨 엉덩이 아니야, 이거? 팬티를 왠지 엉덩이 라인이 약간 보이는 허리 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엉덩이 라인. 잠깐만, 이게 엉덩이지. 여기 엉덩이 달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엉덩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바디가 예술이네. 노 팬티네. 멋있다. 자, 14번째 상자깡 갑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하필이면 나온 게 또 나왔네. 티타늄 스킨. 감정 표현. 승리 포즈. 필요 없어. 이게 뭐 색깔이 있는 거였구나. 없는 줄 알았어. 젠야타 승리 포즈 V.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정치인 V 하는 자세. 약간 되게 근엄한 V. 감정 없어 보이는 형식의 V.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감정 표현하면서, 야, 이거 얼린 다음에 이렇게 얼린 다음에 감정 표현 한번 딱 이렇게 딱 한번 해주면서 죽이면 거의 유튜브 찾아와서 욕 쓰겠다.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메이코 패스 해야겠다. 자, 마지막 상자깡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상자깡 가보겠습니다. 자, 전설이 떠주지 않네요. 전설이 안 떠요. 대사가 그래도. 자, 돈 나왔고요. 토르비우 승리 포즈야. 리퍼. 맞아요, 리퍼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퍼 거는 가리는 거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팔아야 돼서.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자깡을 모두 맞춰봤는데 그래도 전설이 스킨이 두 개가 떴나요? 5개 정도 까면 1개 정도가 나온다고 했던가, 10개 정도 까면은 전설템이 하나 정도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고요.
당분간은 라인하르트도 좀 자주 하도록 하죠. 라인하르트가 그래도 오늘 아주 간지나는 전설 스킨이 하나 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자, 오늘은 네, 라인하르트를 좀 해보든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